조공조합은 안 된다. 목숨을 걸어라. 윤석열 정부는 우리에게 노예의 삶을 강요합니다. 그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상당한 주인으로 살겠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 세상, 일할수록 적자인 세상, 대출에는 이자 폭탄이 떨어지고 장바구니는 한숨만 가득합니다. 정부는, 국가는 우리를 외면하고 재벌 대기업과 항목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족쇄를 풀어 탐욕스러운 이빨로 노동자들을 물어뜯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스스로 한통속이라고 자백한 저들을, 이놈의 불평등 세상을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확 엎어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미국 꽃무늬만 따라다니며 이 나라를 전쟁으로 내모는 윤석열 정부에 경고합니다. 재벌 부자들 편에서 노동자 민중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에 경고합니다. 부자에게는 세금을, 서민에게는 공공성을, 노동자에게는 노동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경고가 쌓이면 다음은 퇴장입니다. 우리의 지적으로 가진 놈들의 세상, 불평등 세상 꽉 바꿉시다.